이 돌멩이를 부수면 안에 따다단. 안녕하세요, 팝입니다.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이 돌멩이를 한게 업합이 구했기 때문인데요. 이 안에는 분명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. 여러분, 또 많은 분들이 아, 무슨 다이아몬드냐,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지, 산에서 맨날 볼수 있는 그 돌멩이 아니냐 할수 있겠지만,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. 이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안에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.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게 돌고 있던데, 이 연필, 학교 다닐 때 많이 쓰던 이 연필, 이거를 물이랑 같이 딱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보석으로 변신한다고 하는, 아주 말도 안 되는.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. 이렇게 믿지 않는다고 해놓고 업합 지금 열심히 연필을 물에 담그고 있습니다. 이거를 전자레인지 돌려보자. 전자레인지 뚜껑 열고, 자, 이거 넣고, 뚜껑 닫고, 자, 5분 돌려봅시다. 그러고 보니까 허파빌 이 콜라 사랑이 아주 끝장나잖아요. 근데 우리 팬이 이런 콜라를 주셨어요. 이게 브랑스 콜라래요. Made in 브랑스. 이게 좀 신기하다. 어떻게 열었지? 오호호호. 오, 이렇게 와, 안에 연기 봐. 컵에 콜라를 딱 해서 약간 간장 같기도 한데. 아, 맛있다. 콜라 젤리 딱그 느낌이에요. 근데 단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. 잘 먹고 있어. 아껴 먹고 있어. 아껴 먹어.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. 빠밤빠밤. 보석의 탄생입니다. 어, 뭐야 이거? 그냥 연필인데? 연필인데? 이런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거짓 정보들이 요새 너무 많아요. 그렇다면 이 돌멩이도 가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서 허팝이 이 돌멩이를 부숴보겠습니다. 여기 많은 돌멩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진짜 돌멩이입니다. 야, 이 돌멩이들이 그냥 돌멩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.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이 돌멩이를 부숴보겠습니다. 진짜 돌멩이라서 부서지지가 않아! 야! 아, 부서져! 망치!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지. 산에 가서 돌멩이 몇개 주워와놓고 지금 이게 무슨 보석이냐? 법합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가다! 야, 이게 너무 단단한데 안 되겠어. 아, 안 부서지는데? 자. 와! 부서졌어! 보이세요? 와! 잠시만. 더 부숴볼까? 간다! 여러분들,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다음은 오늘 보러! 자, 딴 거, 자, 가봅시다. 자, 계속해서 갑니다. 이번에 이것도 제발! 자, 과연!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죠? 우와! 빠바바바! 따다따다! 오, 반짝반짝! 보이시죠?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. 야, 와, 진짜 보석이야. 이 돌멩이들은 일반 돌멩이가 아닙니다. 용암이 뿜어져 나오는 화산 있잖아요. 거기서 주워온 돌멩이들입니다. 오. 그러면 좀더 허팝 이거 다 부숴보겠습니다. 자, 많이 갖고 와서 부술까? 가자! 오, 야, 반짝반짝. 아세, 우와, 빛난다. 우와, 야, 신났다.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이 돌멩이들을 보면서 그냥 돌멩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이 바로 보석이었습니다.
이야, 오늘 실험 대성공입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난장판이 되긴 했는데 이 돌멩이들 전부 다 안에 반짝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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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예요. 이렇게 빛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보면은 크리스탈 같아요. 오늘 허팝이 돌멩이 안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다 찾아보았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. 야, 보이시죠?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. 이걸 보면은 화산 근처에서 형성이 되어졌을 거라고 해요. 그래가지고 화산에 있는 그런 돌멩이들이래요. 여기 영어로 설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돌멩이 안에 아주 다양하게 개미집처럼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랜덤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. 근데 이런 보석들도 다 끌이 다르잖아요. 다이아몬드가 으뜸이고 이런 것들은 돈의 값어치가 그렇게 크진 않대요.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돌멩이들인데 이거를 망치로 부수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숨어 있었습니다. 와, 대박이다. 그럼 맞아. 돌멩이 다 부수러 가볼까? 오! 이야, 진짜 대박이다. 완전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. 근데 이걸 만져보면 엄청 딱딱해요. 자, 어쨌든 오늘은 허팝이 진짜 화산에서 구할 수 있다는 이 돌멩이들을 구해와가지고 한번 망치질 해보았는데 진짜 안에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.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안녕. 이런 거 발견해도 이게 돈의 값어치는 크지 않대요. 그래도 재밌네. 와, 진짜 돌멩이를 부숴보니까 이런 보석이 나오니까 느낌이 달라. 느낌이 달라.